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지난 10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담장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문 스님, 안미옥 신도회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정법사 담장 제막식은 경계의 담장이 아니라 소통의 가교라는 의미를 담고 진행됐습니다. 담장은 이근세 작가의 작품으로 전국 사찰 대웅전에서 따온 꽃살문과 금강저 등 12가지 문양이 120m에 걸쳐 설치됐습니다. 정법사 불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마음의 문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담장에 걸어둔 앞치마를 걷는 방식으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주지 도문 스님은 경계를 짓는 담장이 아니라 소통을 하는 담장처럼 항상 주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